여기 있는 저희 딸이 북한에 사직을 보냈어요. 83년 생이니까 13살 때 헤어졌으니까 한국에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중국에 있는 줄 알고 떠나서 딸을 찾겠다는 그 정신에 북한을 떠나게 됐거든요. 떠나겠다는 그 결심을 정말 빨리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차려진 거는 오직 자식들에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탈북을 했지요. 이것은 두부밥이라는 건데 이것을 여기다 밥을 넣거든요. 밥도 이거 맛있게 다 버무려서 때 없이 시간 없이 먹는 게 이 음식이에요. 이 두부밥에는 한두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거든요. 누구나 다 시장에 나오면 인자밥, 두부밥 이거 아마 한 거의 다 싸먹고 갈 거예요. 제일 생긴 입이라고 입맛은 버리지 못해요. 북한에서 한 50여 년 살다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 여기 와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고향 음식이 많이 그립지요.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부모들을 두고 와서 고향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해서 고향 음식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새터민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서로 고향의 소식도 나누며 웃으면서 생활을 같이 해보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가게를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요. 사장님이 탈북자 말하면 북한 분이시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엔 제 입맛에 맞아서 냉면 먹어보고 입맛에 맞아서 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반찬 그 인조고기 그게 저희는 오징어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남한에서. 근데 그게 고기라고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 좀 놀랐었고요. 사람이 고기를 창조해서 인조고기라 할까. 그만큼 이게 좀 영양가도 높고 다 좋으니까 이거 고기다가 인조고기라 했겠지. 원료가 두부미숫콩이에요. 두부콩이라 해야 되나. 그것을 기계에다 그 기름을 7%를 뽑아요. 이 콩에서. 거기서 나는 그 대두박을로 이거 뽑는 게 인조고기예요. 시장에 가면은 수두룩히 앉아서 이것을 식사하느라고 정말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게 인조밥이에요. 거기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밥을 다 이어요. 이거 끝까지. 네. 사실은 남쪽에서도 적은 국물로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거나 많이 먹어야 될 때 쌀이 아닌 콩이나 이런 잡곡도 넣고 이렇게 해먹는 것처럼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무시 때 배가 고팠으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다 대처해가는 지혜로운 음식이다. 그래서 고기는 아닌데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주로 콩을 많이 사용을 하죠. 단백질 계열들이니까.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이거 입맛에 안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잡수더니 이게 막 그 북한 음식이라까 사람들 되게 신기하고 예, 맛있대요. 생소한 건데 먹어보니까 너무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도 줬거든요. 13개월 아이도 줬는데 잘 받아 먹네요. 가족과 같이 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맛에 정말 그 뭐랄까 흥미롭다 할까 어쨌든 새로워하거든요. 내가 또 음식을 잘하면 뭐 어느 말 하겠습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북한 음식에 대해서 내 손에서 만든 음식을 그 잡수고 기쁨을 나눌 때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음식이라는 거는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을 못 벗어나니까 실향민들한테는 그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고향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말로만 들었던 북한이라는 거를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 음식, 북한 음식 이야기는 하니까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먹었다가 맛있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 등장한 핫 아이템입니다. 실향민 2세들이 막연하게 즐깁니다. 북한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버지 이야기 듣고 어머니의 손맛으로 식당을 또 하게 된 동기는 이래 식당에 모이면 소리 헤어졌다가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소리 뜻하지 않게 만나서 해포를 나는 게 많아요. 제가 96년도 북한에서 딸 둘을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 뜻하지 않게 저희 딸을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할머니 되어오고 저희 딸이는 가정주부가 돼서 만났는데 저희 딸인지 엄마인지 서로 모르고 그저 부둥켜 안고 울다가 어쨌든 기적적으로 한국에 와서 저희 딸을 만났어요. 15년 만에. 정말 꿈인지 생신지 저는 아직도 그 감이 오지 않아요. 젊은 층을 잘 잡고 가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요. 우선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북한은 어떤지에 대해서 느끼기 힘들잖아요. 또 글씨 같은 것도 약간 저희가 사실 뭐 보면은 약간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 20대 약간 좀 젊은 나이에 맞춰서 글씨도 약간 좀 재밌게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북한은 어떻다?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피부라도 조금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날맥주 막 대동강 맥주 막 이런 느낌의 약간 좀 북한 술은 뭐 접하기 힘든데 계속 더 오게끔 만들어주는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약간 친북 사상이 있는 주인장이 이런 가게를 차렸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뭐 친북 사상이 아니라 저희 뭐 표 같은 것도 보시면 감자 감자 왕감자 참말 참말 좋아요 뭐 이런 표들로 다 적혀 있어가지고 손님분들이 재밌게 생각해 주십니다. 실제로 뭐 북한 대동강 맥주를 수입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강 맥주 라벨 저희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한복도 체험하실 수 있고 소품들도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뭐 북한 과자라든지 비누, 뭐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놔서 손님들이 되게 재미있게 봐주고 계십니다. 얘네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평화 캐릭터인데요. 얘가 진돗개의 진이고 얘는 풍산개의 풍이.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남북의 친구들 둘이 만나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같이 친해지면서 같이 한반도 여행을 다닌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도라전망대에 전시가 돼 있다가 저희 생기고 나서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통일되면은 북한에 한번 꼭 가서 진짜 북한 현지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여기랑 다른 점이 뭔지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사실 북한이 고난 시기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국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막 죽어나가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어 하루하루 살다가 도망가고 넘었죠. 이 농촌 마을에 가니까 큰 게 잘 사는 집들이 몇 채 있더라고요. 한국 가서 돈 벌어 왔대요. 우리는 한국이란 말을 모르니까 한국이 어디야 하니까 웃더라고. 웃대. 너희들이 말하는 남조선이 바로 한국이야. 우리 교육받은 건 말이 너무 틀려요. 왜 우리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인데 남한에 도착 못해더라도 남쪽 바다에다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죽은 소원이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항상 마음속에 한국 한번 가야 된다는 그 뜻을 내가 굽히지 않고 살았어요. 냉면을 할 때는 사실 육수가 생명이에요. 사실은 면은 누구나 뽑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육수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껑을 섞어 써야 되는데 뭐 껑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소고기 양지예요. 이제 원래 옥류관에서는 양지를만 안 끓입니다. 그건 소 전체를 뽑아요. 하루에 소 먹는 양이 네 마리면 500kg지만 최소 2,000kg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래도 본토가 옥류관이고 옥류관은 왜 그러냐면 1980년대까지 해도 옥류관은 세계 10대 맛집이 들어간 집이에요. 옥류관이가. 소금을 우리가 다시 씻어서 육수를 끓여요. 소금이 잘못 들어가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 간장 맛을 잘 내야죠. 간장 우리가 좀 만들었어요, 사실은. 평양 간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평양 간장 맛은 아직 안 나고 여기는 부위별로 잘라서 있기 때문에 3시간이면 육수가 완성돼요. 그런데 옥류관 같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끓이는데 거기는 뼈채를 여니까 좀 오래 끓이면서 뼈에서도 좀 육수가 나오고 그걸 정말 그 맛을 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맛은 딱 안 나오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맛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북한에서도 최고의 솜씨를 지닌 사람들은 다 옥류관으로 많이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냉면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음식은 때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북쪽의 평양의 가장 앞선 가장 맛있는 냉면, 그러니까 옥류관 냉면이라는 하나의 그냥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이 반찬은 우리 세 가지 나가는 게 냉면에 왜 반찬 세 가지가 나가요? 다 그렇게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의미 있게 드셔야 되는데 양배추 김치는 량강도에 양배추밖에 안 나와요. 량강도는 콩나물 김치는 한경북도에서 주인들이 생각해 낸 거예요. 왜냐면 11월 달부터 김치 먹기 시작하면 6월까지 먹어야 야채를 먹는데 시금치가 6월 말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3월에 김치가 다 떨어져요. 비타민 보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콩나물 가져다가 집에서 키워가지고 김치를 해 먹었죠. 그래서 한경북도식으로 두시라고 콩나물 김치를 해놓고 어쨌든 평양 그쪽에 요리했으니까 내가 백김치는 평양식으로 해놓고 아마 거진 알 사람 거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좀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좀 슴슴하고 좀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또 먹고 싶어요. 가서 앞으로 좀 자주 올 거라고 생각돼요. 오, 진짜요? 북한에서 넣으셨어요? 일반적인 그런 국물 맛은 아니고 좀 담백하고 또 개운하고. 제가 이제 배웠던 한식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배우다 보니까 약간씩 간도 다르면서 제가 생각하는 맛이 아닌데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재료의 본맛을 항상 살리시는 게 사장님이 이제 원하시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흘릴 때는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남쪽에는 간이 강하고 맵고 북쪽으로 갈수록 슴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별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먹어보면은 맛이 깊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다. 그게 추운 북쪽 음식의 특징이죠. 쟁반할 때는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뱃살 쟁반 이런 가르치고 어복 쟁반이라 이렇게 배워줘요. 근데 옛날에 정말 부자들은 뭐 아주 고급스러운 해먹게 먹었겠죠. 근데 사실 배운 대로 그대로만 했다면 고기가 몇 점 안 들어가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 한국 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좀 더 고급적으로. 또 야채도 더 고급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본은 평양기 깔려 있지만은. 어복 쟁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쟁반같이 생겼으니까 어복 쟁반이라고 그러고 식사를 하면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안주를 먹고 국물도 적당히 있고 그다음에 떳떳한 데서 추운 지방에서 떳떳한 불을 피워놓고 이게 음식도 끓이지만 내 몸도 훈훈하게 만들고 굉장히 지혜로운 멀티플레이어 음식이다. 그게 어복 쟁반이 가진 미덕입니다. 동물하는 게 뭐인가 하면 네, 북한에서 말하면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동물끼리 같이 먹는 밥상이라서 동무밥상인데 내가 한번 감동받은 거는 난 우리가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 온 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시장님들은 온 지가 6, 70년이 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고향을 까먹었겠지. 우리만 가슴 아프겠지. 그분들이 이제 여기 다 정착했는데 나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분이 한번 와서 냉면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평양에서 왔는데 이걸 보고 그 생각나서 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사람이 상처란 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구나. 뭐 오래 된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70, 80 좀 지난 분 같은데 그 냉면 그릇 잡고 우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정말 아프거든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맛이 되게 강하다. 맵고 좀 짠맛, 신맛, 단맛 이런 걸 좀 강하게 먹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 음식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보다는 좀 간이 덜 되어 있고 좀 한국 분들이 처음 맛보기에는 되게 좀 심심하다 하는 맛이 아마 날 수도 있어요. 이 책은 북한에서 저희 엄마가 한 10년도 넘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나리 국밥, 뭐 농마 쟁반국수 있고요. 여기 선지국도 있고 저희 엄마가 식당 할 때부터 보고 쓰고 필요로 할 때마다 보던 그런 요리책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평양 온반 레시피가 있거든요.
평양 원반의 특징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끓인다는 거예요. 한약재가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이제부터 한번 끓여볼까요? 저희는 삼계탕하고 틀린 점이 연계가 아닌 오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끓여서 쫄깃쫄깃한 맛이 있죠. 양파랑 대파 4-5시간 정도 끓인 거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전부모님들은 제주도에서 출생하셨고요. 일본으로 30년도 때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저희 엄마나 아빠는 다 일본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60년대, 70년도 때 석임수에 빠져서 그 북송선을 타고 넘어가서 정착하게 돼서 저희가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님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크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은 올 수 없고 엄마도 가보자 죽기 전에 해서 할머니가 가려고 했던 그 탈북 루트를 통해서 딸 가족인 저희 가족이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정착해서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녹두전은요, 바로바로 지져서 나가면 더 고소하고 파삭파삭해서 맛있어요. 저희 평양 원반은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그릇에 밥이랑 국물이랑 고기랑 같이 들어가는 국밥이고요. 국물 없는 밥은 목이 메고 인간관계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때 끝내자 할 때 너 앞으로 국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국 사람들 밥상에는 필수적인 겁니다. 밥이 있으면은 국이 있다. 그렇게 국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국수를 말면은 온면이 되고 밥을 말면은 온반이 되고 닭고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게 평양식 온반 온면의 특징이죠. 북한에서는 빨간 양념만 들어가는데 버섯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버섯 볶음장, 밥이를 녹두전이 따뜻하게 덮어서 여기에 뿌렸던 온반 육수를 붓고요. 계란 지단이 올라가서 제공되고 있어요. 평양 온반은 조금 생소한 음식이라서 아직까지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녹두전을 우겨서 밥이랑 같이 드세요. 그러면 되게 고소하고 닭고기의 그 단맛이랑 녹두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참 맛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 친척분들이 계세요. 중국 쪽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장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이 둘이, 딸 둘이 보름 먹을 식량을 쌀 1kg를 두고 갔어요.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쌀 1kg 쓸 때는 대단한 식량이 됐어요. 그래 보름 동안에 요거 1kg를 가서 먹고 저절하면서 기다리라 했는데 제가 제 날짜에 모아와서 딸들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 밑에 동생 83년생이거든요. 유홍영인데 아직 그 딸을 못 찾았을까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엄마를 보게 되면 꼭 연락을 주었으면 하는 게 이 어머니 바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는 상 식당을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도 저희 딸을 찾는 순간까지 저는 식당 일을 손에서 안 놓겠어요.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되자면 사실 제일 가까운 게 밥상이 아니냐. 형제간도 싸우다가도 밥상에 너 한 잔 먹으라, 내 한 잔 먹으라 하면 푸는 게 밥상이고 그게 밥상이 다 중요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맛있든 없든 드시던 분들이 이제 만약에 왕래가 되고 통일이 되고 통일까지는 안 봐도 왕래가 된다면 정말 오늘 그냥 드셔봤을 때 야, 그래도 그 집이 동호밥상이 이 여기하고 제일 비슷한 동호밥상이구나. 그게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분단이 됐습니다. 모도죠. 근데 탈북한 분들, 세트민들이 또 여기 와서 자기가 먹었던 북한 음식을 만들어주죠. 또 새로운 북한 음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섞어준다. 통일이 되면
또 새로운 북한 음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북쪽 사람들도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까지 못 봤던 남쪽의 음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한식이 나올 거다. 저는 그래서 통일을 기다립니다.